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금 이 시대 성령 모독죄 해당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성령 모독죄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중세시대 500년부터 1600년까지는 부패한 교회 안에 있던 지도자들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라고 명시를 해요. 우리 신학자들이 보면. 그러면 지금은 로마 카톨릭 시대는 지났어요. 또 중세가 지나고 지금 이 현대잖아요. 근대를 지난 현대의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그들은 누구냐고 할 때 저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중세가 끝나고요 18세기 정도부터 세상이 변화가 많이 되잖아요.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사람의 어떤 인본주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 기독교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시작된 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런 사람들의 인본적이고 계몽적인 그 영향으로 시작된 기독교 종파의 하나인데 신학 사상인데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중심은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저 요한일서에서.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봐요. 단지 우리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성화되고 조금 더 어떤 모범적인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떤 올라가 있는 그런 어떤 스승, 선생님으로 보고 그런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존경하는 위인 정도로 닮아가는 것이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지 않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들은 성경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1.1획도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받아들이는데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어떤 신화적인 것들은 그 시대상에서 있던 것들이 조합돼서 그냥 만들어진 거고 나오는 많은 기적들 역시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 관점에서 야 과학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18세기 이후에 시작됐는데 그것이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지금 모든 신학의 90% 교회 안에 있는 90%는 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를 두고 나온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아는 뭐 포스트 모던, 유물론 사상, 자연주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런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를 두고 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복음주의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세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음주의권 안에 있어요. 복음주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것은 복음주의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경교 다 복음주의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세계를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시는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다 그거예요. 동일하게 밖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말하면 다 손가락 지나간대요. 너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 그렇게 어리석게 바보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렇게 다른 나라들이 자유주의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주의가 오늘날 적그리스도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 성령 모독죄 더 이상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확신을 해요.